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참한 집터, 집 지을 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앞자락에 2차선 넓이의 8m 도로 접해 있고요.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오폐수 정화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말해서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자, 우선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앞에 오수갈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죠? 오수갈로. 그 다음에 상수도 갈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8m 도로 넓이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한 m 50 정도는 도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돌간판 양호 마을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돌비석 뒤편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이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땅 앞에 또 참한 정자도 한동 있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우리 땅은 김천 시내 약 10분 15분, 김천 KTX 역사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대형차 진입 가능하고요. 지주분께서 대구 계시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묵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자도 한동 있고 양오마을
양어 쉼터라고 적혀 있네요. 쉼터. 예전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폐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땅 우측편에는 또 참은 저런 별장이 있고요. 자, 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묶여져 있는 땅인데 오늘 포크레인 작업을 했나봐요. 너무 지저분해서 포크레인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사사사 긁어냈네. 토지는 좋네요. 보니까. 자, 뒤에 산이고 앞으로 이제 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뒤에 산 앞에 확 트인 걸리적거릴 게 없는 위치의 땅이라 생각이 됩니다. 집터로서는 아주 양지 바르고 좋습니다.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50만 도화가 옆집처럼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토 작업을 해서 한 매달 50 정도 도와서 건물을 짓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자, 부지 면적이 202평인데요. 건폐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수가 상당히 크게 지을 수 있죠. 앞에는 무슨 공원이 있다. 사랑책 하면서. 한 사랑책. 뭐, 어디 공원이 하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사무실 가서 토지 이용객 확인은 이것저것 보면서 보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메모는 이것에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배산 임수교 참한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김천 정시내입니다. 김천 역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김천 KTX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 전원주택 부지에서 김천 역까지 시내까지 약 1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천 KTX 역사까지도 1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웬만한 그 큰 차는 우리 그 땅으로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큰 차가 다 진입 가능합니다. 성토 작업하는데도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찍고 들어옵니다. 앞사발이 큰 트럭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토 작업하기가 용이하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진입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 버스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자,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나중에 이제 좌양을 보면은 이렇게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향으로 건물을 짓자. 그래서 우리 땅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모 정도 생기대로 보면 돼요. 세모 방향으로. 세모 모양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모 방향이 아니고 세모 모양입니다. 자, 다른 컷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빼노랗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오폐수 정화시설이 지나갑니다. 상수도, 그 다음에 오폐수 정화시설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인입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오폐수 정화시설까지 인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보면 성토 작업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약 매달 50 정도 도와서 성토 작업을 해서 건물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메모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 양천동 1231-1번지하고 10번지입니다.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전입니다. 전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집을 지으시려면은 전용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총 면적은 668제곱미터입니다.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8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은 209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데요. 자연치락지구입니다. 자연치락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60% 정도, 바닥면적 60%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 12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 안됩니다. 자, 우리 땅 건폐율을 한번 볼까요? 자, 건폐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건물은 지금 보면은 약 2층 높이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2층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자연치락지구입니다. 자연치락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60% 정도, 바닥면적 60%입니다. 그래서 202평이기 때문에 약 120평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땅 행위제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제한. 자, 행위제한. 왜 넣노? 행위제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단독주택.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한번 볼까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 일용품 판매, 슈퍼, 소매점 되고요. 그 다음에 휴게원식점 되네요. 다방 되네요. 제과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카네 지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자연치락지구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제2종으로 한번 가볼게요. 2종으로 가서 식당 뭐 이런 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리바게트 계획관리지역 같으면은 세모로 되는데 여기는 자연치락지구이기 때문에 됩니다.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휴게연주처 다방 계획관리지 같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자연치락지구이기 때문에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식당도 지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허가 내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특별하게 알고 싶으면은 김천 시청 허가과에 문의하시고, 또 김천 시청 앞에 보면은 토목설계, 건축설계 소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컨설팅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방송 드론 영상 다 봤습니다. 사무실 보충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을 보면서 본 방송을 마치게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